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100가지 온갖 독을 해독하는 녹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녹두의 성미는 달고 미량의 독성이 있으며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용 부위는 간과 심장 위에 들어갑니다. 녹두에는 아르기닌과 시스테인 등의 각종 아미노산이 풍부할 정도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도와주고 몸 안에 쌓인 나쁜 물질을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이 때문에 간이나 쓸개가 약해서 이런 작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매우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간은 해독과 에너지 대사, 면역작용, 피로회복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만약 간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게 되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몸속은 외부에서 들어온 독성 물질로 인해 자꾸 축적되면서 만성 피로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간 기능을 회복시키고 몸속의 독소까지 배출해서 몸을 젊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녹두입니다. 녹두는 이미 수많은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그 효능이 하나씩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항산화 효과와 항균 및 항염증, 당뇨 예방, 동맥경화, 고혈압은 물론이고 항암 효과까지 밝혀진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간 기능과 독을 해독하는 것만큼은 최고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해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이유 없이 무겁고 무기력하며 술을 많이 드셔서 늘 피곤하시다면 녹두를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많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자꾸 몸에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몸이 천근만근으로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이 자꾸 쌓이다 보면 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세균에 감염이 되어 해독작용을 잘 못하게 됩니다. 녹두에는 간의 피로를 덜어줄 폴리페놀과 올리고당 함량이 매우 풍부합니다. 특히 실험에서 급성 알코올 투여한 힌지에서 녹두 추출물이 간중성 지방 축적 억제 및 알코올 대사 촉진 효과에 미치는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녹두는 알코올로 인한 중성 지방 축적을 억제하여 간의 대사효소 활성을 증가시키고 알코올 대사를 명백히 촉진시킴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증가시킴으로써 간염과 간경변에 대한 개선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간세포의 재생과 간기능 대사를 촉진하고 해독력이 좋아서 간암이나 간경화를 치료하는데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논문 실험에서는 카드뮴 중독으로 증가된 혈청 및 간조직 중의 효소 활성을 유의성 있게 저하시켜 카드뮴 중독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해독 및 간세포 손상에 대한 방지작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녹두 껍질에는 수은이나 납 같은 중금속을 흡수하기 때문에 녹두죽을 먹으면 중독이 쉽게 풀리게 됩니다. 임상보고에서는 농약 중독 환자 15명에게 녹두 200에서 500g으로 생즙을 내서 처음에 3호 숟가락씩 3호분마다 복용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24시간 후에 15차례 모두 임상 증상이 소실되었고 일부 환자에게 구토가 생긴 것 외에는 특별한 부작용이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납 중독에는 녹두와 감초를 달여서 2회로 나누어 복용을 시킨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경증의 중독 환자 9명과 납 중독자 28명을 이 치료기간 연속해 치료한 결과에서 거의 모두 치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녹두죽은 급성 중독을 풀어주는데 제일 효과가 좋았고, 특히 버섯 중독과 북어 중독, 육류 어류 등의 중독을 푸는데 최고의 명약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녹두 속에는 천연 유황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훌륭한 해독제인 동시에 면역 강화제이며 염증 치료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몹시 흥분할 때 아드레날린이나 코티솔 같은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괴력이 생기는데 아드레날린이나 코티솔 같은 것은 독사독보다 독성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엄청난 힘을 내게 하는 대신에 세포가 파괴가 되는데 이때 녹두죽을 먹으면 아드레날린이나 코티솔 같은 호르몬의 독을 풀어서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녹두를 오래 먹으면 성질이 느긋해지고 적극적이거나 잘 흥분하는 기질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녹두 껍질에는 해독 성분이 들어있으므로 약으로 쓸 때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녹두를 거칠게 찧어서 채로 치면 가루는 밑으로 빠지고 껍질만 남게 되는데 이때 껍질을 벗겨낸 것은 약으로 쓰지 않습니다. 녹두를 절구로 살살 찧으면 껍질이 벗겨지고 그렇게 해서 녹두밥을 지어 먹으면 됩니다. 녹두죽을 끓이실 때는 반나절 정도 맵쌀과 함께 물에 담궈서 부풀려 주시면 되고 물의 양은 일반 밥할 때보다 조금 더 많이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끓게 되면 당근을 썰어서 넣어주면 되고 중간에 한 번씩 저어주면서 끓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 중불에서 2, 30분 정도 물이 끓게 되면 다시 약불로 뜸을 들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소금으로 간을 맞추시고 위에 깨나 김가루를 넣어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몸에 독소를 해독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껍질을 벗기지 말고 바로 해드셔야만 해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녹두즙은 생으로 갈아서 즙이나 가루를 내 타서 먹으면 갑상선암에도 좋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녹두는 차가운 성질이 있어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장기간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삼게 되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줄어들고 평소 소화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괜찮아집니다. 흔히들 한약을 먹을 때 녹두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정말 많이 섭취한 경우를 말하고 일상에서 녹두전이나 이런 음식을 먹을 땐 괜찮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